제일 젊을 때인가요? 네. 이 그게 저게 지금 사랑과 진실 노래 자켓이에요. 아. 아줌마들 쓰러지고 난리 났어요 그때. 사랑과 진실. 네, 약간 좀 홍콩 배우 느낌 나는 그러니까 아, 예. 노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오늘 갑자기 어려운 걸 제가 또 노래 좀 예 부탁했어요. 갈대 숲의 바람처럼 향기 젖은 꽃잎처럼 여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. 명곡이에요, 예. 결혼해주겠어요? 아, 지금의 인체무시를 있게 한 드라마 사랑과 진실. 어, 정말 당시에 최고의 인기였습니다. 남자가 하는 대사요. 당신 오늘 저녁 유난히 아름다워. 오늘 저녁 유난히 아름다워. 박살이 쫙 돋으면서 좋아요. 예. 딱 시청자들로부터 지탄받을 배역을 딱 한 번 한 적 있죠. 살만 납니다. 최근에. 뭐가 어쩌지? 다른 집 같으면 감히 시아버지 앞에서 시시콜콜 혼수를 들먹여. 그러니까 멜로 배우인 줄만 알았던 그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습니다. 정말 악역 중에서도 악역이었던 걸 기억하셨나요? 작가한테 나쁜 악역, 나쁜 사람을 만들려면 철저하게 나쁜 사람을 만들어 제가 그랬어요. 길을 가르쳐달라고 네가 분명히 나한테 말했지. 김유 씨, 나 떨고 그때 있니? 그때 네가 분명히 나한테 이거는 그 유명한 모레노 심판 선전했을 때고 이거 엄청 많이 따라했잖아요. 저기 이거가 있어요. 그때 10월 말인가 굉장히 추웠었어요. 스텝이고 12명 데려다 11명 데려다 놨지 한국애들 데려다 주는데 불평불만이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고 그 아이들을 웃겨주려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장난을 이렇게 뛰어간 거라 이게 임채무 씨 아이디어였다고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이 이 모레노 심판 따라잡기 일명 모레노 채무 정말 똑같습니다. 예. 자, 그런가 하면 최근 임채무 씨의 군복무 시절 해병대 사진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. 공격 해병, 상승 해병, 귀신 잡는 해병. 몸이 한 50개는 생겨 해병이지. 임채무 씨가 해병대 선배로서 이 선배랑 공격사에게 할 말이 있대요. 네네. 그건 나한테 오면 그렇게 불평불만 하면 안 되지. 더 혼나 이러면. 혼나 이러는데요. 제말좀 오늘 아침 시청자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. 건강해야 내가 존재해. 내가 있어야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어야 나라가 있습니다. 임채무도 사랑 많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사랑을 노래하는 로맨티스트 임채무 씨와의